자, 두 번째 이슈는 국내 백신 개발 컨소시엄 공식 출범 소식입니다. 우리 국내 제약사들이 이 KMRNA 컨소시엄을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이 백신과 관련된 투자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이런 미래의 성장 가능성도 있을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KMRNA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mRNA 백신이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더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이 기업들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부 지원 없이 그냥 독자적으로 이 기업들끼리 컨소시엄을 출범시켰다고요? 네, 일단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가 네.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특히나 굉장히 강조를 받으면서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K 백신의 위상을 좀 드높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백신 개발과 그리고 또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 제약 바이오 업계 쪽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통용이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들, 뭐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들도 이제 각국의 이제 정부들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면서 그동안 빠른 개발이 이루어졌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사들 또한도 이런 어떤 컨소시엄을 또 결성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연구 개발의 힘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특히나 또 제약 바이오 업계 쪽에서는 이 정부 지원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서 또 동기 부여도 얻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 투자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부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듯 하더니 또 다시 한번 조금 장기화되는 모습으로 국면으로 또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 이제 어떤 뭐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자체 백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지는 게 또 우선이고 또 기존 이 코로나 백신을 또 무력화한다는 뭐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도 이 mRNA 플랫폼을 이용했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부분이라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서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mRNA 백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매우 빠른 제조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변이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수정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부작용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실험 효과는 굉장히 좋으나 조금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보면은 그동안의 어떤 기존 데이터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온 보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어떤 백신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조금 산업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이 저는 이제 CMO 쪽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이 CMO 산업이 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번에 또 이 mRNA 원료 의약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생산 시설을 증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CMO 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어떤 위탁 생산 교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CMO 업계들의 성장 발판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 이 코로나 종식에 대한 어떤 가까운 분위기에 있어가지고 반전이 된 만큼 이 mRNA 관련주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선 반영이 된 부분을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성급하게 우리가 쫓아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관련된 어떤 기업들, CMO 관련 기업들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 같이 불어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우회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mRNA 백신과 관련된 컨소시엄이 구성됐는데 뭐 여기에 참여한 이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이미 좀 선반영되고 주가가 오른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CMO, 위탁생산하는 업체들을 좀 살펴보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빨리 또 백신 개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좀 백신 개발이 또 박차를 가해서 좀 여유 있게 백신 맞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얀센 백신 맞고도 뭐 모더나나 화이자 한 번 더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빨리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은경 연구원과 함께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